유튜브 6495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건데요. 보실까요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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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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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덤프트럭 두 대 킬이 꽝 부딪힌 거요.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들어가다가 아이고 이 탑차를 아이고 아이씨 아이 사고 났네. 네. 예. 덤프트럭은 이 차가 급히 멈춰서 섰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덤프가 들이받은 겁니다. 측면 영상 보시죠. 이건 가운데 덤프예요. 저 뒤에 오는 덤프가 들이받게 되는데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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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요 차 때문에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. 아 사고 났다. 네, 저 차 때문에 이 차는 유유히 가버렸어요. 이 차가 후진했다는 거죠.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앞 차가 후진한 차 있어서 탑차 멈추고 이 차가 이거 들이받고 아니 이 차는 멈추고 이 차가 꽝. 수리비가 3,500만 원. 폐차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4차가 가입 안 돼 있죠. 덤프 하시는 분들 수리비 3,500만 원 내 돈 내려고 그러면 진짜 암담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가버렸어요. 그리고 탑차는 저차 때문에 갑자기 멈췄죠. 그 뒤에 덤프 딱 멈췄죠. 그런데 뒤에 오던 이 덤프가 그냥 들이받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 이거 수리비 3,500만 원.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투표 결과는 덤프 100% 책임져라는 5%, 모닝이 30% 책임져라가 37%, 모닝이 70% 책임져라가 44%, 모닝이 오히려 네가 100% 책임져라가 14%였습니다. 모닝이 천천히 후진했다 그러면 모닝 30%, 40% 볼 수 있겠지만 빠르게 후진했으면 70%는 볼 수 있겠죠. 예. 그러면 3,500만 원에서 30%면 1,000만 원이에요. 3,500만 원에 70%면은 한 2,300만 원 돼요. 그거를 모닝한테 모닝을 찾아봤는데 모닝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CCTV를 뒤집으면 될 텐데요. 그리고 모닝이 진출을 놓쳤을 때는 돌아와야지 그래 후진해서 오면 되겠습니까? 지난번에 방송했어요. 사망사고였으면 모닝 반드시 찾습니다. 100% 찾아요. 100%. 사망사고가 아니니까 못 찾는데요. 포기하고 지냈습니다. 그런데 내외경제TV의 송영훈 기자님께서 저한테 변호사님 저 차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요. 저 CCTV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외경제TV 송영훈 기자께서 가버린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겠대요. 그래서 피해 차량, 제일 억울한 차량, 나머지는 이 덤프에 대물로 다 되잖아요. 다 되는데 내 차가 안 되는 거죠. 자차가 없으니까. 그래서 송영훈 기자님한테 전화번호 전해드리고 통화해 보시라고 그러세요. 이 가운데 차 쪽에서 질문하신 거예요. 서로는 아시나 봐요. 네, 변호사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맨 뒤에 있으신 분은 생계가 많이 어려워졌죠. 그렇죠. 아, 일을 못하잖아요. 일을 못하고 3,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. 또 제가 이렇게 글 올린 그날 또 조사받으러 다녀올대요. 경찰서에. 근데 근처에 CCTV가 없대요. 그래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네요. 예, 딱한 건 알지만은 근데 우리도 가운데 입장에서 그 차 가버린 건 어쩔 수 없고 그 차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이받은 차가 앞서도 100%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런다는 거예요. CCTV가 있나 없나 한번 쭉 돌아봤는데 없더래요. 그러면서 본인도 가서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.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모닝을 어느 정도 좀 찾을 수 있다는데 그 근처는 내가 돌아봤는데 없어요. 본인이 좀 알아보세요. 그러더라는 겁니다. 변호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지는 몰랐습니다.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지난 8월 14일이에요. 제가 8월 14일 날 저녁 때 올렸고요. 변호사님.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모닝차 찾았다고 합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
진짜 변호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포기하고 있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이제 모닝을 찾았답니다. 우리 내경제TV의 송영훈 기자님, 네, 송영훈 부장님, 진짜 이분들께는 구세주이십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저는 방법론만 말씀드릴 수 있을 텐 있는데 직접 CCTV가 어디 있다, 거기 확인해봐라, 시간 언제다, 네, 그렇게 해서 찾았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이제 남은 거는 그 모닝의 보험 세상들에서 우리 보험사가 그쪽을 상대로는 안 해요.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 그때 우리 보험사가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죠. 이런 경우는 우리 보험사는 어차피 그 차는 관계가 없어. 우리 보험사 맡기지 마시고요. 직접 소송하세요. 내 차 수리비, 일 못한 비용, 그리고 나 다친 거. 그래서 모닝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 소송하십시오. 그래서 다만 1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2,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최종의 결과 나오면 또 한번 올려주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